일단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신지. 우선 뭐 비도 오고 날씨도 굳은데 아침부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 와서 제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된 이유를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.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습니다.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. 혹시 앞서 참고인 조사로 이제 그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니까 네. 뭔가 조급한가 보다, 힘으로 굴복시키려나 보다 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런 거 어떤 의미인지도 네. 여쭤보실 방금 있을까요?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십니까? 그러면 전국이 집단 사직의 의협 사주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지? 네, 뭐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전공인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의협이 이제 전공이나 의대생만으로 구성된 이제 정책자문단 출범한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?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조사 받고 있습니다.